안녕하세요. 단호의 주원 언니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허리에 붙은 튜브살을 날려보자라는 운동인데요. 허리에 이제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보기 싫은 살들을 빼주는 데는 옆구리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부 전체를 좀 달궈줄 복부 전체적인 운동 한 가지 스탠딩 리업이랑 옆구리 운동 사이드밴드랑 좀더 강도 높은 오버헤드 사이드밴드 이세 가지 동작을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먼저 스탠딩 리업부터. 스탠딩 리업은 이제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만세 하면서 몸을 최대한 쭉 늘렸다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복부를 한번 짜준다는 느낌으로. 반대로 옆으로 보시면은 쭉 늘렸죠? 무릎을 당기면 상체를 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마는 거. 이거, 이 누워서 하는 크런치 이거 많이 보셨죠? 누워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할때 목이 되게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서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목 힘이 너무 들어간다 하면은 이렇게 서서 하는 복부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셔서 복부의 근력을 기른 다음에 이제 누워서 해주시면은 승모근 개입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거의 그래요. 승모근이 참견하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사이드밴드를 해볼게요. 되게 유명한 동작인데 헬스장에서 되게 가보면 여자분들 다 이러고 있는 거 보셨죠? 이거 저는 저희 센터에는 한 7명은 맨날 이러고 있던데? 맨날 이것만 하고 있던데요? 근데 너무 무겁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되게 쉬워서 5kg까지는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극을 얼마나 집중을 잘해서 자극점을 찾느냐에 따라서 무게랑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이 물병 하나로 최대한 자극을 한번 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발은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벌려주세요. 어깨보다 더 넓게. 어깨 바깥쪽까지 벌린다고 생각하고 벌려주세요. 옆구리가 최대한 가동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이걸 왜 하냐면은 이 수직으로 내려갈 때 팔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팔꿈치가 위로 같이 올라가도록. 이때 제일 주의할 점은 골반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골반을 딱 잡고 상체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덤벨이 허벅지를 쭉 하고 내려갔다가 내려갈 땐 천천히 최대한 늘렸다가 올라올 때는 옆구리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옆구리가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팔꿈치 수직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사이드밴드고, 오버헤드 사이드밴드는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위로 뻗으면서, 최대한 옆구리 늘렸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위로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2kg도 굉장히 어깨에 또 무리가 가기 때문에 1에서 1.5kg 아니면 집에 있는 물병만 들고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스탠딩 리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10개씩 할게요. 스탠딩 리업 양쪽에 한 개. 준비, 시작. 하나. 둘, 복부를 조인한 느낌으로. 셋, 빨래 짜듯이 짜주세요. 넷, 쭉 펴고 만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번에는 사이드밴드. 자꾸 어디다 하는지 헷갈리네. 자,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려서 골반 딱 잡고 마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쉽죠? 자, 반대쪽 해볼게요. 짚고,
하나, 옆구리물 올라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최대 늘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제는 오버헤드 사이드밴드 바로 갈게요. 위로 쭉 뻗었다가, 하나, 얘는 너무 내려가면 안 돼요. 위로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둘, 옆구리를 잡아 뽑는 느낌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더 자극이 많이 오죠. 아홉, 오케이. 시 반대쪽. 아, 시원하죠?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동작인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복부는 너무 오래 쉬게 해주면 안 돼요. 바로 스탠딩업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완세. 상체 말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짜주고, 아홉, 하나 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이드밴드.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서, 옆구리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옆구리 운동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효과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여덟, 아홉, 오케이. 반대. 하나, 배가 좀 쫀쫀해지는 느낌인 건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아직 오버헤드만 남았다. 자, 쭉 그대로 갈게요. 위로 쭉. 하나, 옆구리를 잡아 뽑아주세요. 셋, 넷, 다섯,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골반 딱 잡아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서서 하는 이제 복근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레그레이즈 같은 거 할 때 허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크런치 할 때는 목이 너무 아플 때는 이렇게 외복사근이 옆구리를 좀 이게 운동 용어로 하면 외복사근인데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 운동부터 해서 이제 복부의 근력을 먼저 기르시고 이제 날씬한 허리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에도 주원 언니 많이 찾아주세요. 화이팅!